안녕하세요. 어렵고 낯설었던 정책이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시간. 정책이 궁금해 정책 말해주는 여자입니다. 학교 수업 마치고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맞벌이 부부. 직장 때문에 직접 데리러 갈 수도 맡길 수도 없어서 늘어만 가던 고민은 이제 안녕. 아이들의 방과후를 책임지는 초등 돌봄 교실이 있으니까요. 방과후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봐주는 초등 돌봄 교실. 지난해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만점인데요. 지난 2004년 방과후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후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3년 7천여실에서 올해 11,000여실로 대폭 확대됐고요.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무려 25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아이들은 방과 후 안전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으니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알찬 정책이죠. 15년차 직장인이자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 44 이성숙 씨.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엄마 성숙 씨를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던 상황.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해봤지만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라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엄마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간에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요. 초등 돌봄 교실을 만나고 난 후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엄마처럼 아이를 돌봐주는 덕분에 성숙 씨는 아이 걱정 대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아이도 선생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층 밝아진 모습. 직장 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초등 돌봄 교실은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케어해주는 존재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초등 돌봄 교실이 맞벌이 가정에 희망이 되어주길 응원할게요. 초등 돌봄 교실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을 해결했다면 이어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멋진 정책 바로 만나볼까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신체적 특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돌봄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행의 전 과정이 함께하는 전문 돌봄 인력 덕분에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여행으로 업그레이드. 단순히 여행에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관리 서비스, 목욕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2만 5천 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장애인 혹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수준이 전국 월평균의 120% 이내여야 한다는 점.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돌봄 여행 서비스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떠나보세요.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에서는 장애인과 어르신 43명이 함께 여수, 순천 일대로 돌봄 여행을 떠났는데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전문 돌봄 인력이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혈압, 혈당 체크 등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덕분에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신나는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 15만 5천 원 중 노인은 13만 원 지원, 장애인은 전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돌봄 여행에 참여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돌봄 여행 서비스가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인생의 쉼표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정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 해결. 돌봄 여행 서비스로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여행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교육청과 돌봄 여행 서비스 누리집으로 지금 바로 문의해보세요. 정책 궁금증 시원하게 해소되셨나요? 정말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책으로 찾아올게요.